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아이온캐드 2022 한글 버전에서 드로잉 도면 환경의 중심선 및 중심 마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도면 하나를 띄워놨는데요. 지금 보시면 여기 중심 마크든 중심선이든 없죠. 그래서 수동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상단 주석에 중심선을 클릭해 주시고 선과 선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센터 마크 선택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고요. 처음부터 도면을 불러오셨을 때 자동으로 체크가 되도록 하시려면 상단 메뉴에 옵션을 봐주시면 기술 도면이 있습니다. 기술 도면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? 자동 생성된 주석에 지금 체크가 안돼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도면을 불러오실 때 자동으로 중심선이든 중심 마크든 생성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강좌를 만들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